먹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밥상의 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밥상을 받은 특별한 분들을 심사숙고해서 모셨습니다. 김장군 팀부터 소개해 주시죠. 정말 영원한 뽀빠이 아저씨이십니다. 아 정말 단단하고 짱짱하세요. 뽀빠도 뭐가 꽉 차 있는 꽉 차 있죠. 이렇게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알밤인데 깐 알밤 있잖아. 딴 알밤 같은 남자, 영원한 뽀빠이 이상용 씨 모셨습니다. 저는 이 밤이 8에 있습니다. 오! 야. 아직까지. 오, 기가 막히지. 사방의 알밤입니다. 야, 진짜 대단하죠.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우리 청순 가련 요정돌, 우리 에이핑크 멤버예요. 불닭발 같은 여자, 우리 보미 씨 모자. 불닭발이에요. 보미. 아니, 청순하다면서 웬 불닭발입니까? 뭔가 좀 강력한 한 방이 있을 것 같은. 있어요. 다음은 은혜 부인 팀 소개해주시죠. 분명히 외국인 모습인데 속은 한국인보다 더 구수한 된장 뚝배기 같은 분입니다. 한 뚝배기 하실래에 하이 씨 오셨습니다. 하이 씨. 자, 다음은요. 마치 부산의 명물 씨앗 호떡 안에 들어있는 씨앗 개수만큼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분이죠. 알찬 정은진 씨 모셨습니다. 알찬 정은진. 정은진 씨 요즘 또 뮤지컬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요즘 이 프라우스라고 네. 이제 그럼 거기서 송혜교 씨 역할이에요? 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멀리서 보니까 뮤지컬은 아마 그렇게 괴리감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뮤지컬 멀리서 보니까. 아주 멀리서 보니까. 그렇죠. 심지어 2층에서도 보시니까. 야, 2층에서도 보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분들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랑 뭔가 꽉 찬, 알찬 그 느낌이랑 딱 맞아 떨어질 것 같거든요. 알밥인가요? 알밥? 알밥? 뭐 알탕. 알밥. 우리가 매일마다 집에서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네. I love you. 그말 되게 좋다. 진짜 샘 해밍턴이 잠깐 한국말 어떻게 잘해? 저렇게 잘해, 저렇게 잘해 하다가 하이시 하는 거 듣다가 이렇게 떠오르니까 아직도 또 한참 배워야 되겠네요. 한참 배워야 되겠어요, 샘 해밍턴. 우리 모두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할 오늘의 밥상 주제 공개합니다. 가족의 달 특집으로 준비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알찬 밥상입니다. 알찬 밥상. 알차다는 말, 기분 좋은 표현이거든요. 완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진짜 지금 저는 알지만 시청자 여러분이나 옆에 있는 봄이 네. 지금 이상용 선배님이 연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쉰다섯. 와. 여기 있는 용돈 주실 건가 봐. 용돈 주실 거예요. 용돈 만원을. 30. 예, 30. 병원에서 일찍 나왔고. 지금 진짜 그래요. 실례지만 몇 년생이시죠? 우리 딸이 44살입니다. 따님이 44살. 그러면 올해. 그리고 44니까 71 정도. 71이에요. 진짜로 71. 자, 장숙스님이. 잠깐만, 호칭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평소에 뭐라고 부르시나요? 자, 한번 불러봐요. 형님 얘기하세요. 형님 얘기하세요. 아니, 형. 아유, 나 진짜 좋아하는 우리 고향 선배. 아, 진짜? 예. 아... 제가 고향이 서천인데, 서천 가려면 장항선을 타야 돼. 진짜 장항선. 장항이 서천 다음에 장항이야. 예. 그래서 좋아하죠. 몇 년 동생이에요?
저요? 예. 아니, 많이 차이 나죠, 많이. 많이 차이 나요? 예. 아, 3년. 아, 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항상 제일 그 선배님 대접 받는데 보니까 상룡이 형, 상룡이 형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감히 제가 형. I love you. 아, 정말 감기나 빨리 떨어져. 야, 야. 일은 하나인데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매일 두세 시간씩 운동하고요, 그렇죠? 전 3시에 일어나서 책 한 권 읽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 무조건 한 달에 80권 봅니다. 예. 그리고 마라톤 1시간, 역기 2시간. 그럼 몇 시에 주무세요? 저는 일찍 끝나면 일찍 자고 전 술, 담배, 커피를 평생 한 방울도 안 먹었기 때문에 일찍 자요. 아직도 복근이 있다던데. 아니. 복근 없으면 죽잖아요. 어. 한 번, 살짝 한 번. 복근 없으면 죽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 이러실 수 있어. 어우, 야, 야.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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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와. 딱 돼 있어요. 오, 잘 어울려. 아까 알차다고 그랬는데. 봄이 씨 한번 만져봐요. 저, 자, 이렇게 한번 힘주고, 예. 오. 진짜 알차세요. 야, 진짜 뭐 손녀벌이죠. 예예. 뭐 이상용 씨야 이제 탄탄하고 알찬 그 느낌이 들지만 호미 씨는 그냥 마른 몸 아니에요? 되게 다부져요 이런. 저 힘이 알차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운동을 좋아해서. 아, 운동? 태권도를 했었어가지고. 네. 오, 제가 예전에 무슨 격파하는 모습도 이렇게 좀 봤는데. 격파하는 모습이요? 네. 예, 격파 많이 했죠. 그렇죠? 네. 오늘 여기서도 한번 살짝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야, 안 그래도 여기 뭐 있더라고, 봐서. 아니, 저는 이거를 의자 뒤에 송판이 있길래 이거 분명히 그냥 우리 뽀빠이 형님이 하실 줄 알았더니 도우미 씨가 이걸 할 줄은. 자, 일단 자세가 가만있어. 네. 기합이 중요해요. 기합이 중요해. 기합 한 번 더 주고 멋있게. 기합 쫙! 긴장은 자세가 그냥 나오네요. 긴장은 한 판 맞게 보면 어떨까요? 아니 아니 아니. 은혜 부인이 한번. 맞아. 은혜 부인이. 아 남자야. 네. 이거 두 개 껴 보고. 야, 이거 쉽지 않은데. 한 장. 은혜 예, 한 장. 자, 태권도 배워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앞으로 좀 와요. 너무 알았어요. 멀어. 야 하고 해요. 아, 어떡해. 야! 불안. 야! 어, 뭐야? 불안. 야! 어, 뭐야? 이게 뭐야? 불안. 야! 어, 뭐야? 이게 뭐야? 어떡해. 나 태권도 해야 되나 봐. 어떡해. 저 어떡하죠? 아, 잠깐만. 저 어떡하죠? 세 개, 세 개, 세 개. 아니요. 세 개. 잠깐, 봄이. 저 어떡하죠? 왜? 괜히 시켰어요. 그걸 못 깨야지. 그걸 못 깨버리면 어떡해요. 저는 진짜 손이 아플 줄 알고 살짝 깎았는데 깨줘요. 아, 근데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 정훈 씨 세 개 한번 해볼까요? 아, 세 개, 세 개. 아, 제가요? 예. 네. 아니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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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태권도는 발차기죠. 그쵸. 태권도는 발차기죠. 그럼요. 아, 발차기로. 발차기는 못하죠. 아무나 못하죠. 그쵸. 에! 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만해. 그만해. 알겠습니다. 발차기는 보기밖에 못해. 그만해. 됐어, 이제. 여기서 끝내. 하지 마, 아무도. 그래. 오, 깜짝 놀랐어요. 예. 야! 나무가 너무 딱딱해서 미안해. 세상에. 야, 난 여신인 줄 알았어. 알고 보면 두 배로 맛있어진 밥상의 신. 오늘은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 건강을 책임질 알찬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주인공 힌트를 주시죠. 아무리 가까워도 이 사돈 시간에는 좀 같이 먹기가 어려운 음식입니다. 그렇죠. 뭘까요? 햄버거인데, 햄버거. 햄버거, 수제 햄버거 큰 거 막 이렇게 먹으면서 사돈끼리 같이 먹기 좀 그렇죠. 예. 지금 제철입니다. 제철. 햄버거가 요즘 제철인가요? 항상 제철이죠. 항상 제철입니다. 주꾸미. 오,
제가 지난주에 했어요. 제철이니까 생각나셨군요. 자, 첫 번째 알찬 밥상의 주인공 무엇인지 지금부터 눈으로 함께 맛보시죠. 입안 가득 톡톡 터지는 즐거움. 익혀도 맛있고 생으로 먹어도 맛있는 별미 중에 별미. 밥상의 신이 추천하는 영양 가득 알찬 밥상. 그 첫 번째 주인공 봄철 도망간 입맛 잡아오는 밥상 위의 절대강자 암호. 지금 서천 아빠들은 수랑 준비가 한창이다. 제철이 기이한 손님만 들어왔어요. 꽃바다의 꽃이라 불리는 암꽃게는 온 2월 한철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한 바다의 선물. 요게 바로 봄에만 맛볼 수 있는 꽃게알. 요 암꽃게 대게와 새우는 물론 우유보다도 칼슘이 많다는 사실. 특히 알에는 도파민의 원래인 티로신이 많아 우울증 예방에도 탁월하답니다. 그런데 암컷인지 수컷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배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맛보기 퀴즈 나갑니다. 이 중에서 암꽃게는 과연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젓가락을 다 입에 물어주시 바랍니다. 어. 자, 팀워크는 절대 상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뭐였어? 예, 배 모양이 이런 게 있었고요. 배 모양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모양이 암꽃게인지. 자, 자, 하나, 둘, 셋. 우와, 틀렸습니다. 이쪽은 마셨어요. 이쪽은 통일이 안 됐어요. 이쪽은 마셨어요. 이렇게 한 번인데. 만장일치로 같은 정답을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만장일치가 됐어요. 놀랍게도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 네. 정답인 암꽃게는 2번. 수꽃게는 배꼽이 이렇게 빼쭉하고요. 암꽃게는 이렇게 아치형으로 둥근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꽃게 무엇을 먹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뭘 먹고 살까? 그래서 준비한 실험. 꽃게의 식성을 파악하기 위해 미역, 삼겹살, 떡을 조심스럽게 내밀어 보는데요. 삼겹살 먹고 이제 삼겹살 먹고. 두 번째 맛보기 퀴즈. 과연 이 중 꽃게는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요? 아니, 떡하고 삼겹살이 바다에 있나? 그러니까 아니, 놀란 거죠. 있어요. 엄청 놀란 거죠. 있어서. 맛보고서 깜짝 놀라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옆 개한테. 아, 개 원래, 원래 개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밥도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도둑. 쌀로 만든 떡. 그러니까 쌀로 만든 떡이잖아요. 밥도둑. 네, 확실히 샘 해밍턴보다 훨씬 한국말 잘해요. 우리가 잊고 있었어. 자. 미역은 김장군 팀, 떡은 은혜부인 팀. 정답 화면 보시죠. 잠시 후 밝혀지는 놀라운 꽃게의 식성. 꽃게도 봄철에는 입맛이 없는지 음식에 쉽게 접근조차 하지 않는데. 아하, 떡에는 육질조차 주지 않네요. 그런데 이때 무서운 기세로 끌어당기는 이것은 바로 삼겹살! 세상에, 꽃게가 삼겹살을 좋아하다니. 이야, 꽃게 참 신기하네요. 우와, 진짜 신기하네요. 예, 꽃게는 입주위나 촉각에 있는 감각 모를 이용해서 냄새, 맛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포식성 혹은 잡식성이라서 삼겹살도 좋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오늘 삼겹살에 제대로 즐기는 꽃게들. 그 참 맛있게도 먹네. 본격적인 꽃게 요리를 만나기 위해 숙모도로 떠나봅니다. 애교와 마찬가지로 꽃게도 뒤집어서 짜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 밑에는 육수가 다 빠져나가니까 맛있는 육수가 다 모이게 이렇게 엎어서 찌는 거예요, 이걸. 중불에서 20분 정도 찌고 5분 정도 뜸을 들이면 담백한 맛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꽃게집 완성. 꽉 찬 알을 보니 군침이 절로 돈다 보라. 담백한 꽃게집의 색다른 변수. 살짝 쪄낸 꽃게는 일단 먹기 좋게 손질하고요.
물엿, 고춧가루, 마늘 등을 넣은 양념장과 찜꽃게를 고루고루 버무려주면 이게 바로 매운 양념꽃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글지글 숯불에 구워주면 바삭한 껍질까지 먹을 수 있고 불맛까지 더해져 화끈한 맛이 일품인 매운 숯불구이 완성! 매콤한 양념을 바르고 뜨거운 숯불에 온몸을 내던진 꽃게. 환상적인 맛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꽃게찜을 만들고 남은 진한 육수 제대로 활용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수에 각종 해산물을 넣고 마지막에 칼국수면까지 넣어주면 잊을 수 없는 담백하고 시원한 맛 꽃게 칼국수. 그런데 말이죠, 초보주부는 엄두도 못 내는 꽃게 손질. 더 쉽고 더 신선하고 더 맛있게 손질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당연하죠. 기절시키면 되죠. 맛보기 퀴즈 나갑니다. 꽃게를 맛있게 기절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뒤집어서 기운을 뺀다. 2번, 냉동실에 급냉한다. 3번, 주위를 어둡게 해서 채운다. 과연 이 중에서 정답은 뭘까요? 드시는 거 이거고요. 네. 그다음에 급냉시키는 거는 이제 어두운 거는 눈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만장일치 안 됐어, 만장일치 안 됐어. 하나, 둘, 셋! 만장일치 안 됐어, 만장일치 안 됐어. 자, 하나, 둘, 셋! 다 급냉! 자, 하나, 둘, 셋! 드셨습니다. 뒤집으면 왜 기절할 것 같아요? 그 리포터 활동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우리가 한번 그거 곱게 했는데 그거 뒤집어서 하니까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기절하더라고요. 네, 그런 저는 제 고향이 꽃게가 제일 맛있고 많이 나는 충남 서천 홍원항에서 제 고향입니다. 어릴 때부터 쌀이 없고 꽃게를 하루에 5마리씩 줬어요. 다 이렇게 누워있어요. 집어다가 순서에 쪄서 줄 서서 할아버지가 5마리씩 그런 멍석에 가서 그게 식사예요. 근데 김장군님 뭐 이유가 급냉시키는 게 이게 어떻게 맞는 거 같으세요? 우리 그때 기절하기엔 시간이 너무 길지. 기절시킬 시간이 없었어요. 배고프고 그래서 그냥 먹기만 해서. 우리가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 자, 정답 확인. 정답은 2번. 냉동실 보관을 하게 되면은 꽃게가 기절을 하기 때문에 다듬을 때 손을 다치실 이유도 없고 또 손쉽게 이렇게 조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한 시간 경과 후 뒤집어 놓은 꽃게는 여전히 몸부림치고 주변을 어둡게 했던 꽃게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반면 한 시간 동안 급냉한 꽃게는 기절한 듯 움직임이 없다가 상온에서 점차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서서히 깨어나네요. 그렇다면 신선하게 기절한 꽃게를 더 맛있게 손질하는 법 배워봅시다. 우선 뾰족한 집게발부터 제거하고 배딱지를 싹둑 잘라줍니다. 손으로 몸통과 뚜껑을 분리시킨 다음 몸통에 붙어있는 길쭉한 아가미를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모래주머니까지 잘라주면 꽃게 기본 손질 끝! 이렇게 먹기 좋게 손질하면 요리하는 거 한결 수월하겠죠? 봄철 안꽃게로 담그는 진정한 밥도둑 간장게장 한번 만들어봅시다. 다시마, 대파, 표고와 각종 한약재로 우려낸 다신물에 간장을 넣고 팔팔 끓여준 다음 식혀줍니다. 식힌 간장을 꽃게에 부어줄게. 3일간 숙성을 시키면 이게 바로 도망간 입맛 잡는 밥도둑 간장게장. 간장게장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봄철 최고의 곡괭이 요리죠. 간장게장이 어른들을 위한 꽃게 요리라면 아이들을 위한 꽃게 요리는 단연 꽃게 알 비빔밥. 꽃게 알 비빔밥의 비밀은 바로 요 양념장. 싱싱한 꽃게 알과 살을 듬뿍 발라내 양념장과 함께 따끈한 밥에 비벼줍니다. 이렇게 만든 비빔밥을 꽃게 껍데기 속에 채우고 꽃게 알까지 올려주면 아이들 영양간식으로 최고의 꽃게 알비빔밥. 이야, 진짜 맛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을 만큼 귀한 꽃게 요리, 정성 가득한 꽃게 요리의 명품. 그 이름은 바로 꽃게 감정. 임금님이 즐겨 드셨던 술 해장국이라고 해요. 암꽃게 가득 찬 살과 알을 정성껏 발라내고 각종 채소와 소고기를 총총총 다져 술을 만든 다음 게딱지안을 꽉꽉 채워주고 이렇게 속을 채운 게딱지는 밀가루와 달걀을 곱게 씌워 팬에 지글지글 앞뒤로 지져냅니다. 맞다, 이게 정말 많이 가네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대충 만들어 나가는 음식이 아니에요. 반약자와 게껍질을 푹 우려 육수를 끓입니다. 여기에 지져놓은 게와 각종 채소를 넣어 한 조금 끓여니 이게 바로 정갈하고 귀한 궁중요리. 오랜 역사가 깃든 꽃게 감정. 만든 이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지시죠? 체면을 버리고 두 팔을 걷어붙이게 만드는 꽃게. 그런데 다 먹고 나면 손이 비린내로 진동하는. 그래서 준비한 실험. 대학로에서 공연 중인 꽃게 좋아하기로 소문난 대근한 삼총사 김원효, 이광석, 송준근. 일단 속이 꽉 찼는지 확인해 보는데요. 꽃게부터 좋은 걸 쓰네. 아, 수많은 알을 먹은 거야 지금. 살 봐봐, 살. 살. 와, 이 맛이거든. 사이좋게 한 마리씩 뜯기 야, 시작하는 꽃게. 우리 와이프가 와, 이 꽃게를 뜯는 솜씨부터 예사롭지 않은데 정말 개 있는 감추듯 맛있게들 먹는구나. 순식간에 한 마리 뚝딱. 역시나 손에는 비린내가 골프 풍깁니다. 근데 냄새가 너무 찝찝해요 지금. 잠깐만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식초, 식용유, 소주의 등장에 당황한 세 남자. 아니 근데 이 뭐 뭐 갖다 주시긴 하는데 이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어떻게 하면 돼? 아니 뭐 각자 앞에 놓인 용액으로 비린내 나는 술을 씻기 시작합니다. 월요 씨, 식초 마음에 드시오? 나는 식용유인데 약간 느낌은 뭔가 클렌징 오일 같은 느낌. 아, 잘 닦일 것 같기도 한데. 오우! 근데 나는 이게 어우 지금 야 기름이 눅 뜬다. 난 지금 이거 식용유 기분이 너무 불편하니까 지금 잠깐만 이게 소주로 손을 씻는 송중 시원하게 아 소주는 어떤가요? 어? 비리네 계속 뭐 그래? 오늘의 특별 감정단 대포로 소문난 그녀 개그우먼 김영희. 김 여사! 내가 안타 한 번씩 가볼게? 개 냄새가 섞였는데? 개 냄새가 있다니까. 엄마! 엄마! 안가! 밥상의 신치즈. 식초, 식용유, 소주 등 꽃게 비린내를 가장 잘 없애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팀장님, 네. 하나, 둘, 셋!
2번 식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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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은혜 부인 팀. 하나, 둘, 셋. 1번 식초. 식초 가지고 안 돼요. 자,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일단 아까 그 이광섭 씨가 이거 하면서 클렌징 오일 같다는 그거에 클렌징 오일 써 보셨어요? 아, 다 써 봤어요. 되게 좋은 거. 클렌징 오일만 써 보고 끝인가요? 어? 그 클렌징 오일로 손을 비빈 다음에 그 다음에 비누로 닦지 않으면 그 오일기는 지워지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식초는? 식초는 저희 혹시 바꿀 수 있나요? 어, 바꿀 수 있죠. 바꿀래요. 바꿀래요. 지금 얘기가 걱정 난 거예요. 우리 이상용 형님이 술을 안 드시니까 잘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소주 진짜 쓰면 맞는 거예요. 아, 그리고 왜냐면 삼겹살집에 갔을 때 그 판 닦을 때요. 어, 알코올로 닦아요. 소주 딱 뿌리면 싹 없어져요. 잡내 같은 거 잡을 때도 효주 붙고. 네. 그죠, 음식 할 때도 약간 좀 술을 써야 맞아. 음식이 향이. 네. 정종 이런 거 붙잖아요. 없애주니까. 정주 씨가 그 뭐 술은 자주 안 먹지만 간혹 이제 먹게 될 때 소주 주량이 예. 근데 제가 술을 막 이렇게 진탕 이렇게 마시는 것보다 그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서 예. 막 왜? 아, 보미 씨가 먹어도 분위기를 좋아해서 근데 보미 씨가 아니 근데 항상 예.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서 예. 예. 일단 근데 먹어도 여태까지 먹어본 거는 두 병? 두 병 혼자? 네, 혼자. 지금부터 시원하게 세네 병 드세요. 시원하게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세네 병 정도 하시네. 와, 대단하네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예. 네, 해독이 빠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때그때 해독이 되더라고요. 예. 놀랍게도 정답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거짓말. 한 가지 확실한 건 식초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식용유! 아니면 소주 중에 정답이 있어요. 과연 어떤 게 정답일지 확인하시죠. 엄마! 엄마! 안 봐! 정답은 3번 소주! 소주가 소주 냄새도 안 나고 그 비린내도 안 나고 둘 다 안 났어요. 소주 비린내 제거에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비린내의 원인인 트리메틸 아민이 그 소주 성분인 알코올하고 아주 잘 섞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적인 결과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어깨 먹은 후 남은 소주는 손에게 양보하세요. 알이 꽉 찬 암꽃게 밥상 들려 이르라. 찜부터 드시면 되겠습니다. 꽃게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담백한 그렇죠. 꽃게찜. 예. 예, 자. 한 앞에 한 개씩이에요? 예. 와, 진짜요? 접시가 많이 남는데요. 오, 예. 아, 감사합니다. 옆에 내려놔요. 자, 일단 아니. 공복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자르는 거죠? 네. 아니. 자, 자, 이렇게 먹고. 자, 자. 이거 드세요, 이거. 그거를 이렇게 잘 해봐. 이야. 아니, 진짜 안 주나요? 진짜 안 줘요. 못 먹고 가신 분도 있어요. 아, 되게 이계인 씨가 진짜 아무것도 못 먹고 가셨고. 이게 너무 살이 너무 꽉 차 있어서 개가 아니라 거의 생선살, 탄탄한 생선살 같이 입에 꽉 차요. 와, 진짜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이거 그냥 입안에 그냥 막 녹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쫀득쫀득해요. 예, 그렇지. 입에서 녹아요. 와, 나 저 이렇게 꽉 차는 날 처음 먹어봐요. 네, 사실 일일이 다 이렇게 발라서 먹으면 좋은데 제일 사치스럽게 먹는 게 바르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네? 손으로 눌러서 이게 이걸 쭉 눌러서 아유, 네, 떨어집니다. 예, 예. 아이고야. 너무 좋지. 너무 많이 이렇게 그리고 또 이거 꽃게 꼭 껍데기 끌고 먹어야죠. 오, 튀겨. 갈딱지. 갈딱지 끌고 먹어야죠. 제가 꽃게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맨날 꽉 찼다고 사오셨는데 그게 꽉 찬 게 아니었던 거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대게, 홍게.
여러 가지 갑각류가 있지만 감칠맛만큼은 꽃게가 맞습니다. 최고입니다. 진짜. 예. 살이 달아요. 맞아요. 자, 뭐 다음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요 좀 매콤한 숯불구이. 아, 숯불구이. 이거. 네. 너무 맛있겠어. 너무 먹고 싶어. 예. 숯불구이. 숯불구이 하나씩 한번 좀 예. 드셔보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껍질도 같이 먹는 건가요? 예, 이거 껍질 같이 먹는 거예요. 어머. 양념부터가 살짝 혓바닥만 됐는데 완전 매워. 칠리크랩.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 네, 그 칠리크랩은 먹은 적 있는데 비교가 안 돼요.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그럼요. 그리고 약간 숯불구이 맛. 그리고 이 매콤 숯불구이는 그냥 구우면 살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살짝 쪄서 약간 살이 단단해진 다음에 양념을 발라서 구워 먹는 게 맛있다고 합니다. 야삭! 바삭! 그 씹는 식감에 딱 씹을 때 아자작 하는 소리가 스트레스가 그냥 아자작! 그냥 예, 날아가 버려요. 풀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스트레스 최고 해소법은 이제 먹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예. 자, 저희가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먹을 수 있는 찬스. 예. 우리 긴발 찬스를 저희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여기에는요 전원 한 입 있고요. 뽑은 사람 나만 한 입 있어요. 그다음에 꽝이 있습니다. 지금 점심 드셨어요, 선생님? 네? 나 엿기 들었어요. 엿기 들었어요. 보미가 지금 제일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보미 먼저. 혹시 나만 한 입이 나오더라도 그렇지. 보미가 좀 먹게. 네, 대신 뽑아. 꽝 나오면은 진짜 야. 안 저기야, 알지? 전원. 자, 전원 하나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쭉쭉 주세요, 주세요. 자, 뽑았습니다. 아, 하나씩 뽑는 게 아니고? 예, 예. 뽑은 거 외에 나머지 두 개 중에서 뭐가 있는지. 뽑은 걸 제가 갖고 있을게요. 네, 뽑은 거 갖고 있고요. 우리 거. 선배님. 뭐야, 꽝이야? 자, 뽑은 거 지금 김유현 씨 갖고 있죠? 우리가 뽑은 거예요. 자, 김정훈 갖고 있고, 여기 지금. 자, 뭘까요? 뭘 것 같아요? 꽝을 안 뽑았어요. 나만 한 입 아니면 전원 한 입.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만 한 입이라도. 야, 너무 야, 누구야? 자. 한 입 나만 한 입. 한 입. 자, 전원. 전원. 나만이네. 나만이라고? 됐어요. 야, 야, 뭐, 너만 한 입이래.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본인이 먹고 또 욕 먹고 그러는 예, 거죠, 뭐. 예. 그거 한 입만이요? 아니요, 그거 하나 더. 맛있죠? 그쵸. 맛있어. 그럼 그걸로 다 먹었다고 해. 저는 괜찮습니다. 예. 그래도 죽은 건데. 저 살 좀 많은데 아니거든요. 귀찮았어요. 다음은 어떤 거를 한번 먹어볼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의 밥상이라고 그랬어요. 감정을 한번. 근데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꽃게 감정.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 빠졌네. 맛있어요. 야, 어때요? 좋아한다. 진짜 죽을 때 이런 고생을 진짜 술 내자 그게 아니라 그냥 임금님이 술하고 드셔야 되는 술국. 와, 이거 하일 한국의 임금님이 드시던 이 꽃게 감정 먹어본 소감이 어때요? 야, 진짜 이거. 시원하고 뭐 술 드시는 분들이 바로 그 다음날 이거 먹으면 딱 될 것 같네. 네. 이거 샘 같은 사람한테 주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야. 샘 같은 사람. 자, 다음은 어떤 음식 먹어볼까요? 네. 이제는 밥도둑. 왈 밥도둑 간장게장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제가 국자. 아 많다.
아. 이거예요, 이거! 이거! 짜지 않은 간장게장. 질 좋은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알이 꽉 차있는 간장게장. 이거예요. 야. 이게 아주 제철. 그 생생한 안에 진한 풍미가 입안에서 막 녹아나는 게 버터 맛이 나요. 예, 막 입안에서 녹는 그 느낌 버터. 알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았거든요. 보민 씨가 잘 몰라요. 이거 그냥. 야, 간장게장 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못 먹는 사람은 또 못 먹거든요. 자. 근데 이 맛이 어때요, 어때요? 달콤하면서 하나도 안 짜요. 예. 네. 안 짜야 돼요. 이게 게딱지에다가 밥을 좀 비벼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오. 이렇게 먹어야죠, 밥을. 이렇게 알가지 해가지고. 찬스는 한 번밖에 없나요? 너 먹었잖아. 암꽃게의 싱싱한 알에 대적하는 두 번째 알찬 밥상. 알을 말리고 말려 더 위대해진 녀석들이 있었으니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어란과 약대들. 온 가족 모두가 함께 모두 좋은 영양덩어리 말린 알밥상 지금 나갑니다요. 먼저 벌떡이는 강한 생명력의 성분이자 정조 임금도 사랑에 빠지게 만든 알 중의 알 숭어알입니다. 이 숭어알로 말할 것 같으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 A와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칼륨이 무려 소고기의 6배나 들어있는데요. 소고기도 부럽지 않은 아라리 찬 숭어알 그 맛도 기가 막힙니다. 먼저 갓난아이 다루도 조심스럽게 꺼낸 요 토실토실한 숭어알을 어떤 양념도 없이 자연 상태 그대로 숯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은은한 수세향이 속까지 스며들게 노릇노릇 구워주면 어느새 침이 꼴깍 넘어가는 환상의 비주얼 숭어알 석쇠구이가 완성됩니다. 숭어알 석쇠구이. 이번에는 신흥밥도둑 숭어알 무침. 다진 청양고추, 밤 마늘, 고춧가루, 가진 채소와 꿀을 숭어알과 함께 조물조물 무쳐내면 끝! 참 쉽죠. 숭어알 무침은 갓 지은 흰 쌀밥에 바삭한 김과 함께 싸먹으면 왕이 부럽지 않은 맛입니다. 그리요. 하지만 숭어알 신의 요리는 따로 있었으니 그 이름 어란. 사실 알을 건조시키면 그 속에 있던 수분이 빠지면서 맛은 농축되고 식감은 더욱 탄탄해진다는 사실. 그런데 그냥 말리기만 하면 어란이 되냐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하나부터 열까지 정성 그 자체인 어란. 먼저 갓 잡은 실한 숭어의 알을 꺼내 실 빗줄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야 비린내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금에 절여 먼지만한 불순물까지 쫙 빼주지. 항아리에 담아 숙성시키는데 여기서 어란의 맛을 결정짓는 비법 바로 소금 결정체까지 훤히 보이는 시간장. 보석보다 귀한 시간장을 숭어알이 꾹 잠길 만큼 듬뿍 부어 그 속까지 스며들게 한 뒤 자연 건조시켜야 하는데요. 여기서 맛보기 기저 나갑니다. 어란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껏 바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된장? 자, 참기름. 된장 아니야? 매실액? 소주인 것 같아요. 아, 이런 건 아니야. 참하지 않고. 자,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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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단 바른다 그러니까 참기름 갖고. 아, 김밥 위에 바르듯이? 막이 이렇게 형성돼야 뭐 이렇게 산소 접촉도 좀 덜하고 하면서 오래 보관하지 않을까. 기름이 얼마나 잘 상하는 줄 아세요? 그래요? 정동 같은 거? 술 같은 거? 술 같은 거. 뭔가 이제
알코올로 또 소독을 하는 거죠. 저희는 아까부터 계속 술입니다. 아니, 제가 술을 얘기하는 거죠. 소주. 내 생각에는 기분 맞는 것 같아. 그쵸? 이거 진짜 정종 같은 거. 그죠? 정종. 빨간 그거 하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술 잘 먹는 사람을 보면 진짜 오래 가요. 네. 주관식임에도 불구하고. 있어? 주관식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진짜 이 중에 답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이야. 정말 놀라운 건 이유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코팅하는 거. 아, 코팅. 아, 약간 좀 소독하기 위해서. 소독하기 위해서. 자, 정답 확인! 정답은 바로 참기름. 참기름에는 항산화 기능을 가진 비타민 E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E가 뭘 안에 기름이 상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숭어알은 200번에서 많게는 500번의 손질로 약 4개월 동안 말려야 임금님도 사랑은 귀한 어란이 탄생됩니다. 그야말로 해와 바람이 오랜 시간 빚어낸 최고의 선물이죠. 만드는 과정만큼이나 먹는 법도 까다롭습니다. 어란의 풍미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두께는 약 2mm. 그야말로 종이장처럼 얇게 썰라는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먹는데? 아주 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안 밀어요. 이렇게 조곤조곤 해가지고 앞에 입 천장이나 또 그렇다면 어금니에 딱 붙입니다. 혀로 입술을 이렇게 휘놀림을 하면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너 혼자만 먹지 말고 우리도 좀 먹읍시다. 자, 두 눈 희둥그레지를 어란밥상 나갑니다요. 첫 번째 어란밥. 무쇠솥에 잘 씻은 쌀과 얇게 썬 구의 어란을 올리면 끝. 여기서 무는 어란의 짠맛을 순화시켜주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맛일지 심히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이상학 셰프가 직접 선보이는 맛의 신세계. 가진 채소와 파스타면을 볶는 것까지는 일반 파스타와 똑같은데 여기에 어떻게 어란이 들어가냐고요? 이렇게 치즈처럼 갈아서 넣지요. 짠맛이 강한 어란은 따로 소금이 필요 없는 천상의 조미료. 이제 완성된 파스타에 어란을 얇게 썰어 장식하면 동서양의 화려한 만남, 어란 파스타 완성입니다. 어란을 디저트로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랑가 모를랑가 둘이 함께 먹으면 전생 연분이 올시다. 여기서 밥상의 신 퀴즈 나갑니다. 이 귀하디 귀한 어란을 얇게 썰 때 칼을 물에 담갔다가 썰면 표면을 더욱 깔끔하게 썰 수 있는데 1번 따뜻한 물, 2번 얼음 물,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일단 맛보기 퀴즈, 첫 번째 맛보기 퀴즈를 마친 김정훈 팀부터 우선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살짝 만져봐도 돼요? 만져봐도 되죠. 온도나 이런 거? 예, 만져봐도 되죠. 그럼요. 어떠세요, 선생님? 일단 내가 볼 때는 찬물이 좋을 것 같아요. 찬물이요? 저도 찬물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것도 사실 미세하지만은 찬물에 해야 이게 좀 이게 모이거든요. 네. 뜨거운 물에 쇠는 좀 늘어나기 때문에 쓰는데 우리 찬물! 찬물! 저희도 좀 만져봐도 될까요? 예, 예, 예. 우리가 맞아요. 네, 우리가 맞죠. 저희가 맞아요. 따뜻한 물. 따뜻한 물. 따뜻한 물. 그래? 아니, 뭐, 이게 만져보고, 난 만져보고 찬물이었는데. 난 만져보니까 따뜻한 물. 그래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흐물흐물 했으면 전 찬물이라고 생각해요. 얼음물의 차가운 느낌을 여기다 딱 맞춰주면서 이게 살짝 얼으면, 차가워지면서 굳게 되면서 깨끗하게 잘릴 것 같은데, 이게 단단하니까 살짝 따뜻하게 해서 녹여주면서 살짝 썰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니. 그래, 안 모르죠. 저희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니면 아 찬물에 담갔다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 어란이 정말 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썰다가 이게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 귀한 어란을 더 귀하게 다뤄주실 셰프를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학입니다. 예, 아주 유명한 셰프님이시죠. 네. 아, 요 정도면 얼마나 해요? 지금 가격대가 한 제가 알기로 한 4-50만 원대가 아니죠? 야, 어이구. 난 4-5만 원 이러는데. 굉장히 좀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고요. 얼음물과 따뜻한 물. 일단 우선권 팀이 고른 예, 얼음물에 먼저 담가놓은 그 칼로 어란을 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썰어보겠습니다. 엄청 잘 썰리네요, 아, 그렇죠? 엄청 딱딱한가 봐요. 아, 더 손, 굳어버렸어. 셰프님. 아, 이거 봐. 아, 잘했잖아요, 아까. 아우, 아니. 자, 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셰프님 맞으시죠? 예. 예. 셰프님 칼솜씨 맞으시죠? 예, 예, 셰프님이 지금 네. 썰고 있는데. 네. 어, 뭐 이분 그러면 네, 따뜻한 네. 물 한번 해볼까요? 와, 이거네. 좀 느껴지시나요? 이거다. 이거네. 이거예요. 와, 이거네. 느껴지시나요? 자, 뭐 지금 연기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같아요. 셰프님 맞으시죠? 네. 좀 다르긴 다르네요. 뭔가 그렇죠? 여기 좀 촉촉하고. 지금 어랑 같은 경우는 좀 지방이 응고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따뜻한 게 닿으면 그 지방이 분해가 되면서 굉장히 매끈하게 썰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베이커리에서도 네, 베이커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케이크 크림이나 보통 우리 저희 치즈케이크 아~ 같은 거 이런 거 자를 때 집에서 자르면 다 뭉개잖아요. 네. 근데 그 샵에서 보면 굉장히 매끈하게 썰려요. 네. 그렇게 자를 때는 보통 직화에다 살짝 그 칼을 데운 상태에서 자르게 되면 단면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죠. 오, 영상 한번 해보죠, 케이크! 예. 네, 한번 좀 칼을 좀 살짝만 데우도록 할게요. 집에서 하실 때는 그냥 가스불에다가 살짝만 그냥 온도만 좀 유지가 되는 정도만 살짝만 해주셔도 아, 조각 케이크가 네. 이렇게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예. 오. 오. 진짜?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좀 예쁘게 자르실 때는 다 뭉개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오, 진짜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다. 이 집에서는 네. 이렇게 진짜 예쁘다. 이런 느낌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면을 보시면 확실한 차이는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되면 은혜 포인트 정답! 지금부터 명품 알찬 밥상 제대로 먹어보자꾸나! 와, 와, 나 진짜. 자, 어란 먼저 살짝 맛을 보겠습니다. 어란, 어란 요렇게 하나씩. 무슨 녹용 잘라는 것처럼. 자, 요거. 냄새가 되게 필요해요, 냄새가. 이거 비린내야. 네. 아, 냄새만 봐. 아, 그. 저는 오늘 특집이, 술안주 특집인 것 같은 느낌. 아니, 이거 사실 사탕이 있잖아요, 사탕. 네. 사탕을 먹을 때 달콤한데 그 잘라붙는. 이빨에 붙는 예. 이것도 씹을 때 이빨에 딱 붙어갖고 와 씹는 맛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거. 아, 저는 이게 약간 고구마 말린 거 있잖아요. 고구마 말린 것도 먹다 보면 이에 이렇게 달라붙는데 그렇죠. 그 나머지 식감들 이렇게 혀로 이렇게 하면서 또 느껴지는 뭔가가 맞아요. 있거든요. 아까 예. 어금니에 붙여서 녹여 먹으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예. 안 그래도 아, 그렇게 되네요. 맞아, 자동적으로 맞아. 붙이는 게 아니라 붙네. 그냥 붙어. 어란을 먹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음식을 뭐 맛봐야 되는데 뭐 어떤 것부터 먹어볼까요? 어란 파스타 한번 예. 어란 파스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리브 오일로 이렇게 파스타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어란을 갈아서 넣고, 그렇죠. 간을 하고 그걸로. 예. 먹어보겠습니다. 그 알리오 올리오인가? 그렇죠. 그거 비슷한. 예, 그거는 이제 마늘을. 어. 김장훈님 그게 뭔지 아세요? 거기 뭐 생. 몰라요, 알아. 근데 잠시만 했어요? 여기 방에서? 여기 방에서 했어요? 했어요, 그거를. 지금 미국 사람이 제일 못하네요. 아,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귀찮아 죽겠어요. 우리 젓가락 보니까 제가 아까 젓가락 들고 있는데 다 포크 들고 있더라고요. 포크가 더 힘드신가 봐요. 네, 포크 더 힘들어요. 쌈장 뿌려 먹을까? 네, 쌈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야, 근데 제가
파스타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어란과 함께 먹는 파스타, 이 어란 파스타는 정조 임금님도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맛을 알았다면 세 끼 중에 한 끼는 이 어란 파스타를 무조건 드시지 않았을까. 비린 맛은 맞습니다.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 찬스가 있습니다. 예. 이번엔 전원. 뽑으자마자 꽝이 나올 것 같아요. 김발, 김발 찬스. 나만 한 입이 있으니까 한 번. 그래. 선생님 한 번 선배님 뽑아주세요. 이 셋 중에 니까 키가 제일 작으니까. 그래. 예. 자. 아까 봐둘 걸 김발 색깔을. 아까 못 뽑았었죠? 나도 한 입. 나만 한 입. 나도 한 입이요? 선생님 지금 마음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예. 나도 한 입만 있는데. 자. 제일 고향이 꽃게가 제일 맛있고 많이 나는 충남 서천 홍원항에서 제 고향입니다. 아. 어릴 때부터 쌀이 없고 꽃게를 하루에 다섯 마리씩 줬어요. 와. 저만 하나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만이네. 나만이네. 나만이라고? 나만한 입. 파스타? 파스타. 예. 파스타? 파스타. 예. 어란 파스타? 예. 어란 파스타. 어디 봐요? 이거를 한 번에 집어서 다 드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저는 약밥을 추천해 드리고 싶다. 면보다는 밥이. 더 추천이야. 이걸 드시겠어요? 파스타를? 그럼 이거. 어우, 냄새 좋다. 예. 우리는 이렇게 잡아 끄는데 끝까지 젓가락으로. 예. 양반이십니다. 이 사실 파스타가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거부감 있을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나. 그 말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굉장히 그 말에 거부감을 느끼고. 선택 받으시고. 우리 나이에 이거 잘 안 먹어. 그렇죠. 이거 먹으면 잔치국수를 먹지. 근데 우와, 먹을수록 맛있네. 이 면이 서른 듯 하면서. 예. 원래 요 파스타를 이 면을 이렇게 가운데 좀 안 익은 듯한 느낌. 예, 그런 면을 이제 많이들 선호해요. 아, 맛있다. 이거 하나로 식다 되겠네. 어라는 이제 맛을 봤으니까 속이 든든해지는 이 알찬 약대구. 약대구 쌈바. 약대구 쌈바.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예. 귀하긴 귀한가 봐요. 쬐끔씩밖에 다 안 내왔네 오늘. 원래 이만큼씩 주는데 쬐끔씩 줬어요 다. 이제 호박잎이 나올 때 사실 호박잎에 이렇게 싸가지고 강된장이랑 이제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어란으로 만든 쌈장으로 예 처음 먹어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바다의 영향과 땅의 기운이 막 한데 어우러져서 아주 독특해요. 강된장을 진짜 좋아하는데 야 이 어란으로
이 쌈장을 만드니까 풍성해지는. 예. 그리고 요 짭짤한 게 배구 아래 그 짭짤함이잖아요. 애기 줄 때 사실 쌈장을 발라주면 너무 짤까봐 사실은 안 발라주는데 안 발라주면 안 먹잖아요. 근데 이건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쌈장은 맛이 없으면. 아, 또 경상도 사람이라고 쌈장이 안 되고 쌈장이에요. 저는 쌈장 되는데 쌈장. 쌈장. 하여튼 쌈장은 그런 맛이 없으면 밥도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달라요. 진짜 맛있는 거. 호박쌈에 올린 약대구 알쌈장. 아, 너무 맛있다. 그래서 이게 바다에서 노는 게 아니라 막 밭에서 헤엄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가 뭐가? 논두렁 논두렁. 그렇죠. 다음 요리는 뭐 어떤 걸 먹어볼까요? 가슴속까지 뻥 뚫어주는 요 약대구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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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아빠야. 진짜 부지망이 먹고 와. 향이 참 좋네요. 그 맛있는 새우젓국 먹을 때 그 나는 그 기분 좋은 짠내가 있거든요. 기분 네. 좋은 짠내가. 이거 그거 같아요. 동태 그 아까 대구 대구탕. 대구탕 냄새. 대구탕 맛. 대구탕 향. 야, 요거 왠지 생김이 아침에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알탕을 못 먹는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일반적인 그 알탕의 그 비린 느낌이 하나도 안 나고 진짜 포장마차, 실내 포장마차 이런 데서 그냥 싸구려 알탕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걸리죠. 진짜 좀 느낌이 다르네요. 경건해진다고나 할까? 알들이 막 이렇게 막 예. 헤엄치어 다녀. 자, 저희만 먹어서 사실 좀 죄송스럽지만 예,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시청자와 함께 나누려고 노력을 합니다. KBS 밥상의신 홈페이지에 오늘의 알찬 밥상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는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재래시장에서 싱싱한 제철 재료 많이 많이 사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밥상도 함께 드세요.